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기할 만한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4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특히 미국은 이 서비스업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동안 3월에 58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계속해서 서비스업 부문이 확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사업 현황이 8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코로나19의 제한을 풀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마스크도 이제 선택 의무사항이 될 만큼 완전히 좀 해제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개선도 기대를 해볼 만한 국면인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은 4월도 전월과 똑같은 58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럽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경제 지표 PMI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일본 쪽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엔화 가치가 계속 급격히 떨어지면서 20년 만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적인 기조와 반대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소비는 정체가 되어 있고 물가는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오늘 소비자 물가 또 지표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히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은 KB금융 쪽에서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사회를 통해 분기 배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